건물 영상 잘 보셨습니까?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앞쪽이 명덕 내거리입니다. 저기 앞쪽이 명덕역이고요. 요 앞쪽이 여기 도시철도 3호선 지나가는 레일이죠. 명덕역은 지하철 1호선과 그리고 대구 중심 반월당과 한 코스인 위치이고요. 위치적으로는 아주 괜찮은 입지입니다. 제가 지하철 1호선 한번 타고 왔는데 사람 많이 내리는 곳이 바로 명덕역과 반월당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유동인구도 많고 그리고 앞으로 분위기도 좋은 이곳에 상가주택 하나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오늘 상가주택은 현재 주인분도 이 주변에 이렇게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는 현장이 바로 옆에 끼고서 계십니다. 그래서 계속 가지고 가려고 고민을 하시다가 개인적인 사정이 의해서 이제 매물로 나오게 된 사연이 있는 매물입니다. 일단 주변을 먼저 보여드리자면 여기가 명덕지구 이 편 아니죠. 1758세대 그리고 여기는 22년도부터 24년 말까지 착공 계획을 하고 있는 222세대 아파트 펜스를 쳐놓은 현장입니다. 그리고 길 건너편에 보면 지금은 다가구주택 이렇게 많이 보이지만 저기 토지 보상금액 다 나갔습니다. 저기는 요 길 건너편에 서안에서 451세대 아파트 신축 중인데 거기 뭐 2차가 생긴다는 그런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매물은 이렇게 아파트들로 둘러싸여져 있고 이런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이런 입주되는 세대수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그렇게 세대수가 늘어나면 주변 인프라는 더욱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좋은 점들을 뒤로 한 채 이제 사정상 물건을 정리를 해야 한다고 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영상 촬영에 나왔습니다. 오늘 매물 같은 경우는 땅 평수도 참 좋아요. 그리고 이 매물은 뭐 수익보다도 직접 내가 이런 사업 목적으로 써야 한다. 뭐 사업 개념, 나의 일터, 나의 거주 공간 필요하신 분들이면 이 매물 적극 추천 드리고 싶어요. 제가 저기 명덕역 직접 걸어가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와 오늘 날씨 정말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명덕역을 제가 옥상 올라가면 명덕역까지 훤히 보이거든요. 그래서 명덕역 가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요. 소개시켜 드릴 매물은 바로 이 매물인데요. 1층에는 자동차 샵, 2층은 학원과 사무실, 3층은 주택 독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앞쪽에 주차가 한 5대 정도 가능한 매물이고요. 일단 이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가 3개와 주택 하나 총 4가구입니다. 대지는 317제곱미터, 건물은 383제곱미터, 대지 구평수 안산시 95.8평, 건물 116평입니다. 건물은 현재 근린상업지역에 위치해 있는 건물이고요. 현재 건물 매매 가격 29억, 대출은 10억 제가 설정을 했습니다. 추가 대출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임대보증금은 5천만원, 현재 건물 인수가격 18억 5천입니다. 건물에 대한 수익은 440만원의 은행이자 5% 적용을 했습니다. 417만원, 현재 은행이자 제외하면 약 23만원 수익이 남는 건물인데 만일 내가 1층에 상가에 사업적으로 쓴다 거기에서 뭐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 등을 생각을 하면 뭐 이 정도 건물 수익은 오히려 더 플러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건물은 뭐 크게 보여드릴 게 없습니다. 1층에는 평수가 거의 한 70평 정도 되는 규모의 자동차 샵이 인테리어도 아주 깔끔하게 되어 들어와 있고요. 2층도 이제 국악 예술원 이제 임차가 되어 있고 이 건물 뒤쪽 편에도 상가가 있는데 그쪽은 뒤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무실로 하나 인테리어 사무실 하나 임차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건물 내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이 올라가면서 느꼈던 점이 1층 상가 내부 봤을 때는 몰랐어요. 근데 여기 1층부터 이 저까지 층고가 이만큼 높습니다. 그 1층 높이면 5.3m 정도 나온다고 해요. 차량 관련된 업종들이 참 잘 어울릴 만한 그런 용도로
되어 있고요. 일단 여기 2층 국악 예술원 있는 구조이고 제가 옥상까지 올라가서 내용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자, 건물 옥상으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여기 옆에 222세대 아파트는 현재 땅만 이렇게 닦아둔 상태이고요. 그리고 1758세대 이편한세상 명덕역 퍼스트마크 현재 터를 열심히 파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바로 길 건너편에는 서안에서 이제 541세대 2024년 말 기준으로 준공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가 열심히 또 지어지고 있고요. 이거 옆쪽으로 보면은 펜스가 쳐져 있어요. 저기 사이에 제 눈에는 보이는데 영상에서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펜스 보이십니까? 여기 바로 앞쪽에도 이 서안 아파트 2차 개념이죠. 이렇게 토지 보상 금액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더워서 못 걸었던 여기 명덕역. 명덕역도 바로 앞에 위치해 있고 도시철도 1호선 교차역이니까 뭐 교통은 뭐 두말할 거 없는 그런 입지입니다. 그리고 앞쪽으로는 대구 중심 반월당 앞에 여기 효성 해링턴 아파트 있는 위치 있는 건물입니다. 현재 이 주인분도 이 아파트가 한창 지어질 때 이 건물도 건물 파세요 토지 협상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왔던 현재 입지입니다. 개인 사정에 의해 이렇게 급하게 정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매매 금액 같은 경우도 주변에 토지 보상된 금액과 주변 거래된 금액을 비교를 해보시면 오늘 건물 매매 가격은 적정 금액 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충분히 예상을 하실 거고요. 이제 주인분한테 제가 말씀을 잘 드려서 금액적인 추가 절충 부분도 이야기를 잘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렇게 3호선 타고 편하게 차 없이도 다닐 수 있는 입지의 상가주택 오늘 소개시켜봐 드렸고요. 앞으로 좀 더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